야, 니 거는 이렇게 잘 만들고. 어? 이게 아빠 만들어준 거래. 어, 뭐야? 아, 이렇게 하면 다 쏟아지잖아. 티비. 아빠, 우리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있잖아, 이거. 아, 마음에 안 들어. 예쁜 거. 응? 너네는 케이스가 없다니까, 네 핸드폰. 젠폰은 케이스가 안 나와, SK 젠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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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토마토 이제 케이스 원해요? 네. 아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짠. 우와. 이게 바로 너희들의 케이스예요. 뜯어보세요. 딱 맞긴 한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클리어 케이스야. 아무것도 없어. 젤리 케이스 같은 거거든? 혹시 3개씩 산 거야? 그렇긴 한데 이걸 왜 사냐면 이걸로 우리 꾸미기 할 거야. 케이스 꾸미기. 쓰러져. 쓰러져요. 케이스 꾸미기 제일 좋아하는 뚜아뚜지. 어? 야 솔직히 아무것도 안 나도 이쁘긴 하다. 그치? 하나는 일단. 근데 이건 뭐, 근데 이거는 뭐야? 어? 근데 다른 거 이거 뭐야? 하나는 목걸이 있는 거야. 목걸이. 그렇지? 이거 어수지 거다. 노란색. 이거 내 거다. 그렇지. 자 여러분 일단 목걸이 있는 케이스 여기다 두세요. 그 목걸이를 낄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씩에다가 일반 클리어 케이스가 두 개씩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아빠가 뚜아뚜지 핸드폰 꾸미기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네. 너무 좋죠? 네. 아 너무 좋아서 기절했어요. 좋았어. 기다려봐. 짜잔! 뚜아뚜지가 핸드폰 케이스를 꾸밀 수 있게. 자, 이렇게 아빠가 데코 세트를 엄청 샀어. 기절. 뒷목 잡는 건 어디서 배운 거야? 핸드폰 케이스가 마침 클리어 케이스가 뚜아뚜지 핸드폰 클리어 케이스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색색별, 우리 예전에 그 핸드폰 꾸미기 카페 가서 해봤죠? 네. 이걸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접착제? 이거 접착제 아무튼. 데코 크림. 뭐예요? 어? 그거를 여기다 꽂는 거죠. 근데 토핑. 토핑도 아빠가 여러 개 샀지. 자, 보세요. 엄청 예쁜 토핑이 많죠? 네. 짜잘한 토핑도 있고요. 대박이야. 조그만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와, 나 이거 캐릭터 제일 좋아해. 좀 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센스쟁이. 아빠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자, 토핑 보면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서로 싸우지 않고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서 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클리어 케이스가 3개니까 일단 하나씩 해보고 재료가 나오면 하나씩 더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남는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지플립 쓰잖아. 엄마 아빠 거 클리어 케이스도 있거든. 네. 이것도 꾸며줘도 돼. 오 이거는 서비스로 줬어. 그럼 이제 시작해. 시작해도 돼요. 아 나는 무지개로 할 거야. 아, 또 뚜아뚜지가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해요. 잘하고 있죠, 뚜아뚜지 지금? 있죠. 힘도 좋다. 잘 짜네. 뚜아뚜지는 키즈폰이라도 불만 없어요? 착해라. 뭐 타는 데까지 쓸 거예요? 3학년. 오케이. 모른 쿠키 같아. 그러네. 예쁘다. 무지개. 색깔 조합이 좀 화려한데, 뚜지? 모른 쿠키 같다. 무지개니까. 원래대로라면 코로나 없었으면 이런 꾸미기 카페도 자주 다녔을 텐데, 그지? 네. 뚜지 이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집에서라도 해야죠. 그죠? 저는 이거 다 짰습니다. 다 짰어요? 저 그리고 이제 맛있어 보여요 되게. 그쵸? 여기 마침 딸기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딸기 아이스크림 케이크 해도 될 것 같아. 아빠 이거 봐봐 이모.
엘모도 있어. 그렇지. 아빠가 여섯 패키지를 시킨 거야. 아, 다섯 개인가? 다섯 패키지, 여섯 패키지. 와, 자연스럽게 시켰어. 되게 화려. 엄청 화려한 색깔이네요. 뚜지 거는. 그러네요. 맞아요. 와우. 와, 되게 멋있다. 짝짱. 짝짱이야. 뚜아코도 잘했어. 되게 색깔을 잘 조합하는 것 같아. 묻을 뻔했어. 큰일 날 뻔. 올렸어요. 올렸어. 드디어 올렸나요? 네, 딸기를. 아니 여섯 개 쓸 건데 나? 나 여덟 개 쓸 건데요. 이거를 한번 눌렀을 때 꾹 누르고 안 건드려야지 안 망해. 이거는. 잘하는데?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는 것보다 살짝 눌러야 돼. 그래야. 조금 눌렀는데. 살짝 눌러야 예쁘게 들어가요. 팔 겉구에 묻을 수도 있잖아. 알겠어. 어우. 왜? 왜 안절부절 못해요, 뚜아? 응? 망칠까봐? 네. 괜찮아. 잘하네. 최선을 다해서 망치면 안 돼요. 우와, 나와봐. 떡 같아, 무지개 떡. 원래 게임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꾸미게 놀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러면 뭘 꽂아야 되지? 뭘 꽂아야 되지? 뭘 꽂아야 되지? 내가 골라줘? 짜잔! 사탕! 사탕, 츄파칩스. 빨간색이다. 짜잔! 짜잔! 뚜아의 딸기 아이스크림 핸드폰 완성! 뚜아의 딸기 아이스크림 핸드폰 보세요. 오, 너무 예쁘죠? 너무 잘했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짝짝짝짝짝짝짝. 이거는 잘 내뜯다 굳힙시다. 짜잔! 완성! 오, 잘 만들었죠? 뚜지도. 와, 이건 제품, 이거는 작품명 뭐예요?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무지개 케이스.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무지개 케이스래요. 케이스 이름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무지개 케이스. 잘했어요. 이것도 붙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하늘색을 써야 돼요. 아우, 너무 예쁘다. 잘했다. 둘 다. 여러분. 네. 다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다 했어요? 하나, 둘, 셋! 와, 색깔 조합 너무 예쁘다. 그쵸! 여기다 또 이제 토핑을 붙이는 거죠? 네! 뚜지는 이번에는 하늘색, 남색, 그냥 보라색 이렇게 쓰네. 하늘. 뭐예요? 하늘. 이 초콜릿이에요, 뭐예요? 글쎄요. 카드 아니야, 카드. 나도 해보고 싶다. 아빠도. 아빠 건 내가 하면 안 되나? Nope. 왜? 네가 만들게. 아빠가 할게, 아빠 거. 근데. 아빠 그거 케이스 많이 샀잖아. 그럼 지가 아빠 산 게 만들어 세워놓고. 그래도 돼? 그리고 이따가 우리 다. 이거 세 개 다 만든 수지가 있다가 아빠 거 해주면 되잖아. 그거까지는 재료가 없을 것 같은데. 야! 오, 잘했다. 오우, 또 색깔 조합 봐. 너무 예쁘다. 파스텔 톤. 둘 다 센스가 있어요. 뚜지 다 만들었대요. 잠깐만요. 자, 이거는 제목이 뭐죠? 밤하늘. 밤하늘. 아니에요. 네? 예쁘게. 뭐? 예쁘게. 예쁜 케이스? 그냥 이름이 예쁜 케이스야? 밤하늘이 아니고? 하늘의 별. 자, 우와, 이거 제목 뭐죠? 오, 잘했다 이거. 이거는 푸른 바닷속.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아, 잠깐만요, 잠깐만 봐봐요. 내가 하나 지어줘도 될까 이름? 파스텔 왕국의 케이스. 어때? 싫어. 아. 내가 말한 파스텔 가실게. 캔디? 파스텔 캔디. 오케이. 파스텔 캔디. 야, 너네 이거 기억나? 이름 다 했던 거? 이건 뭐야? 이름 뭐였어? 까먹었쥬? 아니야! 뭐? 딸기 아이스크림 케이크. 딸기 아이스크림 케이크. 뚜지 이거 까먹었지 너? 뭔데? 내 공부를 도와주는 무지개 케이스. 아, 공부를 도와주는 무지개 케이스. 이거는 예쁜 케이스. 케이스. 그 다음에 이거는 파스텔 캔디. 파스텔 캔디 케이크. 파스텔 캔디. 오케이, 좋아요. 띵띵띵 재밌어? 이제 아빠 거 줘봐. 좋아요. Back to Tubers. 아빠는 좀 멋있게 해줘야 되겠어. 나도 파스텔 캔디처럼 해주세요. 뚜지가 또 이거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제목이 뭐예요? 이거는 여름 수박 케이스. 여름 수박 케이스요? 여름에 끼고 다니는 수박 케이스예요. 와, 이게 수박 모양이야? 오이구. 시도 그려졌다. 이게 수박 겉면, 그다음에 이게 속면? 이거는 수박 보면 주문이 있잖아. 주문. 이게 소질이 있어. 이거 뭐예요? 소아야. 응? 왜 이렇게 너? 야, 네 거는 이렇게 잘 만들고. 아, 물론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지만. 사랑을 듬뿍 담았겠지. 너무 듬뿍 담은 거 아닌가요? 네. 이건 주제는 네. 반짝반짝 사랑에 빠진 유니콘이에요. 반짝반짝 사랑에 빠진 유니콘? 심플하게 파스텔 톤으로 심플하게 내 해도... 사랑을 받아줘야지! 아, 뿌리라고! 내 사랑을 담아야 그걸 어떻게 어떻게 뭐냐? 아, 나는 이것처럼 이거 이름 뭐라고 했지? 이거? 파스텔 캔디? 파스텔 캔디. 그래, 이것처럼 해달라고 내가 했잖아. 이게 어떻게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아빠. 이게 아빠 만들어준 거래. 어, 뭐야? 아, 이렇게 하면 다 쏟아지잖아. 아, 뭐야? 아니, 쏟아지는 거 쏟아지는 거지. 알았어. 자, 이렇게. 아, 근데 왜 털고 그래? 자, 이렇게. 뭐야, 얘? 아니. 다 붙지도 않았어. 알았어, 이렇게. 아, 좀 말려볼게요. 알았어요. 말리면 괜찮겠죠? 뭐야! 에이, 띠들이 너 좀 하는데 너는 좀, 어이구, 야. 만들기 장인? 만들기 장인이야? 짠! 뚜아뚜지가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개나 만들었어. 어? 아니 만들기 왜 이렇게 잘해요? 네? 아 물론 제가 뚜아뚜지 아빠니까 제 눈에만 잘해 보이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자,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케이스마다 다 이름도 있답니다. 첫 번째 이거 이름은 뭐죠? 자, 이거는 딸기 아이스크림이라는 작품이에요. 왜 딸기 아이스크림일까요? 아, 너무 아이스크림 같네요. 딸기 토핑 올려져 있고, 이거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죠? 네. 딸기맛 아이스크림? 네, 여기 아이스크림, 하얀색의 아이스크림도 있고, 네. 딸기랑 하얀색이 섞인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사탕 왜 넣었냐? 네. 분홍색이고 딸기맛 사탕이라 딸기 아이스크림은 조금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서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오케이. 일단 또 아까 작품을 볼게요. 계속. 이제는 다음 작품은 아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거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 이름 알아요. 파스텔 사탕. 사탕이 아니라 캔디입니다. 아 사탕이 캔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너무 깐깐하시다. 영어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야지 이 작품에 딱 맞는 작품의 이름이라고요. 아 그런가요? 파스텔 캔디. 잘 만들었어요. 이건 진짜 저도 인정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거. 아, 세 번째로 아 이거는 저 만들어준다고 만들었는데 되게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야겠거든요. 이거 되게 너무 저는 저는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런 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걸 저번에 만들어줬어요. 그냥 온갖 이 파츠라고 하나요? 네. 근데요. 네. 온갖 파츠 남은 걸 그냥 다 때려놓은 느낌인데? 맞아. 저는 다 때려본 거. 이거는 네. 작품의 이름은 네네. 반짝반짝 사랑 유니콘이에요. 아 반짝반짝 사랑 유니콘? 이게 아빠고요. 네. 이게 엄마예요. 네. 응? 자 다음 넘어갈게요. 짜잔. 오 이게 또 하나 또 만들었죠. 네. 이거 뭐죠? 이거는 제가 맞춰볼게요. 정답 쿠키앤크림. 조금 틀리고 조금 맞아. 아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찍었는데 뭔데요 이름? 이거는 오레오 공매. 네. 오레오 지금 공매. 지어내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 너무 초코 색다른 거 아닌가요? 초코 오레오 공매 하루예요. 아 초코 오레오 공매 하루. 초코 공매 하루라도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초코 공매 하루. 네. 게임도 하고 사탕도 먹고. 이것도 괜찮네요. 파스텔을 날리고. 잘했어요. 그러면 뚜아는 이 넷 중에서 어떤 거를 실제로 이 핸드폰을 찰 거잖아요. 네. 어떤 거를 제일 1순위로 차고 싶어요? 이거요. 아 초코 공매 하루? 네. 색깔이 제 마음에 들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자, 우리 뚜아뚜지 구독자 여러분, 뚜아가 만든 작품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한번 껴볼까요? 일단 끼고 있어요. 뚜지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뚜지 화백님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아이고, 색깔을 엄청 많이 썼어요. 빨간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남색 뭐 많이 썼어요. 너무 예쁘다. 요거는 작품 이름이 뭐죠? 이거는요, 네. 내 공부를 도와주는 무지개. 맞아, 내 공부를 도와주는 무지개 케이스. 맞아, 왜 공부를 도와주죠 이게? 연필. 아, 연필이 있어서.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응? 그거 말고 공부할 게 더 없네요. 아, 지금 디스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저도 예쁘네요.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요거 이름이 뭐죠? 예쁜 케이스. 요거 이름은 그냥 예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요? 네, 이거는 수박. 이건 여름에 쓸 수만 있어요. 이름이 뭐죠 이거? 여름에 쓰는 수박 케이스. 여름에 쓰는 수박 케이스. 수박, 수박 겉면, 그리고 수박 속. 이야, 너무 잘 표현했어. 그리고요, 이거는 엄마를 만들어준다고. 엄마! 엄마를 위한 삥꾸삥꾸 케이스. 뭐야? 이거 그 게임 시작하는 그 캐릭터 아닌가? 소우 아니야? 소우야? 아니야. 이거 사탕. 게임을 시작하지. 이거 사탕. 이거 사탕인데요? 아, 그래? 소우 같은데. 자, 어쨌든 게임을 시작하지. 자, 그러면 뚜지가 뚜지가 이제 케이스에 낄 거잖아. 어떤 걸 끼고 싶어 뚜지는? 요거. 요거? 나랑 생각이 같네. 나도 이게 예쁜 것 같아. 난 이거. 자, 우리 그러면 자, 우리 뚜뚜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뚜지가 만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게 제일 예쁜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만들기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자, 우리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꾹! 자, 그러면 안녕! 안녕! 뽕! 빨리 끼고 싶네, 이거.